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2019년도의 주인공인 기아차의 중형 세단이죠. 3세대 K5가 드디어 11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100여일 정도만 기다리신다면요. 3세대로 풀체인지된 신형 K5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요. 기대감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출시될 K5는요. 3세대 모델인데요. 연먹구름이 올해 출시될 차량 중에서도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과 함께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요. 기아차 디자인의 절정판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아차가 선보인 소형 SUV 셀토스죠. 셀토스의 경우 출시와 함께 경쟁 상대로 지목이 되었던 티볼리와 사실상 비교되는 그런 기사를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티볼리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지금 좀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비교를 거부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 등급 위죠. 스포티지와 비교될 만큼 압도적인 상품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준대형 세단인 K7 프리미엄의 경우도요. 출시와 함께 상급 차량인 K9과 비교될 정도로 기아차의 디자인과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최고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세대로 풀체인지되는 K5의 경우 디자인에 있어서 활용 정점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만큼 기아차의 모든 기술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기대가 커지는 부분이죠. 연목구름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차량이 출시되기 전부터 테스트 차량을 덮은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요. 새롭게 출시될 차량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죠. 또 나름대로 연목구름 같은 경우는 위장막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변할 거지? 기존 차량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뭐 꼼꼼하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제조사의 차량은 초기 테스트부터요. 출시 직전까지 두꺼운 위장막으로 촘촘하게 가리죠. 하지만 출시가 가까워질수록요. 이렇게 두꺼운 위장막은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초기에 목격된 3세대 K5 위장막 사진입니다. 두꺼운 위장막 커버로요. 디자인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단계죠. 심지어는 K5의 디자인 특징인 C필러를 지나가는 크림 몰딩조차도요. 초기 위장막에서는요. 위장막 테이프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일램프의 경우도 테스트용 더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라며 C필러 부분의 쿼터글라스의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된 점을 K5 3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현행 K5와 비교해본다면 디자인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라면요. 3세대 K5 C필러의 디자인은요. 국내에서 목격된 현대차의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와 비슷하다는 점은 뭘까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요. 아마 이번에 해외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뭐 안전성 테스트인 스몰 오버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보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K5 같은 경우는 3세대로 변경되면서요. 드디어 3세대 플랫폼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어쩌면 좀 공통점이면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양산차 직전 단계의 테스트 차량이 국내 도로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양산차 차량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장착된 차량이죠. 양산형과 한 연먹구름 생각하기엔 한 90%, 95% 정도 확정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전면부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었고요. 하단에는 주간 주행등이죠. DRL이 장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장막 차량에서도 사고 LED 헤드램프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디자인이죠. 그리고 강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연목구름을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먼저 공개된 K3 헤드램프와 디자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숫자는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K7 프리미어의 차량에 헤드램프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K7 프리미어와 비교해보면요.
K7의 헤드램프는 중앙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처럼 구부려져 있죠. 하지만 3세대 K5는 사각에 가까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K7이 세련된 이런 느낌이라면요, K5는요 강렬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DRL은 어떻게 점등이 될까요? 도로에서 포착된 차량을 보면요, 수평으로 점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7 프리미어의 경우 Z자 형상의 DRL이 적용이 되었죠. 3세대 K5도 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범퍼 안쪽까지 연장된 디자인이 적용될지는 현재 단계로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또 다른 특징은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K5는 음각 그릴이죠, 인탈리오 그릴 형상이 적용이 되었고요, 세로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K5의 경우 세로 패턴이 아닌 가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그릴 적용 부위가 상하로 훨씬 넓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전 버전이 U-Rise보다 하단부, 즉 화살표 부분이 그릴이 확장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3세대 K5도 비슷한 디자인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에어커튼이 위치한 안개등 디자인은 세 줄의 세로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위장막 차량을 보니까요, 에어커튼 디자인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현행 K5와 가장 유사한 부분이 무엇이냐 누군가 묻는다면요, 바로 안개등 쪽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K5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요, 측면부 디자인 역시 완전히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라고 하기 때문에 느끼시는 분도 아니면 못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못고름은 훨씬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K5라기보다는요 스팅어처럼 역동적으로 변신한 3세대 K5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앞바퀴 앞에 있는 전면부 오버행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바퀴 앞쪽이 짧아졌습니다. 이런 디자인 특징은 후륜 구동 방식인 제네시스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특징으로요, 차량의 비례가 좋아지면서요, 흔히 뭐 자세가 좋아졌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량의 특징을 대표하는 캐릭터 라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행 K5는 헤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캐릭터 라인이 위로 쭉 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반면 3세대 캐릭터 라인은요, 헤드램프 뒤에서 사이드 빌러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살짝 볼륨감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뭐 벤처웨어 같은 차량과 같이 이런 볼륨감이 살짝 느껴지고요, 1열과 2열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요, 시열 필러를 지나면서요 위로 올라가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일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볼륨감을 주면서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C필러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행 5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C필러 부분이 좀 디자인을 만들다가 조금 뭐 중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3세대 K5는요 스포츠 쿠페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마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1열 도어에 새롭게 위치하면서요, 이러한 결과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실내에서 보게 되면 시야 확보가 좋아졌죠. 따라서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도 한층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C필러 하단부의 디자인은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신형 소나타와 측면부 디자인을 비교해봤는데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워낙 좀 미묘한 부분이라서 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못고름이 보기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2열 트렁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요, 기울기가 K5 쪽에 좀 더 완만하게 떨어지죠. 여기에 크롬 몰딩 디자인이 접목이 되면서요, 마치 제비가 날개를 이렇게 접고 서 있는 것처럼요, 멋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면부에는 어떤 디자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아차가 공통적으로 멋진 전면부 디자인과 측면부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요, 후면부 디자인은 늘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연못구름은요, K7 프리미어가 출시되자마자 가장 먼저 사실인데요, 확인한 디자인이 후면부 디자인이었는데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에 점성같은 디자인은 실제 야간에 보니까요, 예상보다 훨씬 존재감도 부각이 됐고요, 디자인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췄다고 연못구름 생각했습니다. 현행 K5 후면 디자인은요, 세련된 듯한 전면부 디자인과는 조금 아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3세대 K5의 후면부 디자인도 대폭 변경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첫 번째 힌트는요, 패밀리 룩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먼저 선보인 K3 디자인을 보면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중앙이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K7 프리미어의 경우도요, 페이스 리프트가 단행이 되면서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중간이 연결되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죠. K5 위장막 차량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된 테일램프 형상을 보게 되면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포착된 사진을 보면요,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 점등된 부분이 연결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신형 소나타와 좀 반전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신형 소나타가 트렁크 중앙 부분을 연결하고 있죠. 하지만 3세대 K5는요, 좀 더 위쪽으로 연결하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신형 소나타나 그랜저 IG가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신형 소나타보다는 그랜저 IG에 가까운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보베드르메는요, 실제 기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댓글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K5의 예상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댓글들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아무도 못 맞추네. 매우 괜찮은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거야. 이거 완전히 피카소야. 전혀 다른데 실제는 그것보다 한 4배 정도 더 예쁠 것 같아. 기존 K5처럼 생긴 디자인은 엄청 싫어하는데 이번 건 정말 사고 싶더라. 이번 K5는 소나타를 뛰어넘고도 남을 것 같아. 나는 DS3는 K5고요. 나는 DS3는 별로던데 오히려 DM8 신형이죠. 신형 소나타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러한 글들을 종합해보면 실제 디자인은 훨씬 이쁘다는 것 같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불호가 예상되지만요, 소나타보다는 좀 더 예쁘다는 그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K 시리즈를 대표하는 K5는요, 1세대 모델은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을 글로벌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한 K5는요, 어쩌면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기아차의 패밀리 룩인 지금의 K시리즈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한 정체성을 계속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대 K5는요,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100여일 뒤에는 3세대 K5를 국내 도로에서 만나보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3번 영상에서는 연못구름이 사실 너무 궁금해서요, 위장막 차량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면서요, 새롭게 출시될 3세대 K5의 디자인 특징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실내 디자인과 함께 새롭게 탑재될 편의사양, 편의기술들과 그리고 신기술들을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